사실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고 과천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을요? 그래서 근데 중간중간 그 꿈이 있었어요. 하고 싶, 공부를 하고 싶은 꿈은 있었는데. 어떤 건데? 저 공무원도 하고 싶었고, 교사도 하고 싶었고, 와, 진짜. 너무 잘했다. 사회복지사도 싶었고. 아니요, 전혀,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근데 아프고 나서부터는 집중도 안 되고, 사실. 맞아. 공부를 어떻게든 해야 되긴 하는데, 좀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기회가 없었는데, 저 센터를 예전에 다녔었는데, 담당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야학을 한정적으로 한다.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러셔가지고, 한번 해볼까? 지원을 하게 됐죠. 20년 동안 공부를 안 했거든요. 20년 동안이야? 많이 안 하시지? 아니, 40살 되니까 40살이요? 공부 안한 지가 20년 돼가지고, 네. 좀 뭐랄까,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약하러 온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약에 대해서 몰랐는데,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서 처음 여기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회원분들이 약 들으면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다 나와서 그래서 갈 데도 없고 그 컴퓨터랑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손 놓은 지가 20년이나 보여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 절실하게 듣고 있어요. 소스 먹었어요. 아, 네, 그거 맛있었어요. 어떤 거지? 어떤 거? 똑같나? 저 한번 먹어봐. 네, 똑같은 거 같아요. 똑같은 거. 네. 저는 저를 찾았어요. 벌써요? 26살 때부터 찾았었는데 제 자아를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찾았어도 근데 더 저를 찾은 느낌. 그리고 일상이 뿌옇어요. 뿌옇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서 잤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조금씩 이렇게 뿌옇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다니게 되는데 나연 씨, 뭐 정은 씨, 정은 씨, 뭐 종경 씨, 종훈 씨, 종호 씨 알게 된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제가 진짜 여기 다니면서 활기, 제가 활기를 찾았고, 그리고, 힐링되고 되게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경연님한테는. 그러니까, 야는 근데, 단에 가봤더니 당사자 중심으로 한 공부는 없어요. 여기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모임도 있고, 당사자를 일반 사람들은 똑같이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람들도 좋고, 그런 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인자. 그런 데가 없어. 한인자처럼 이렇게 자유개방적인 그런 시설은 없거든요.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강제로 입원돼 있었거든요. 8년 동안. 그럼 가족들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고생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서 일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막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안 보고 똑똑하대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수업자 시켜주더라고요. 8년 만에 수업자 시켜주더라고요. 8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빠하고 나왔어요. 아버지하고요? 아버지 저기 이제 많은 곳에서 아버지가 꺼내주셨어요. 지금은 또 따로 여기서 따로 집 혼자서 사시나요? 아니면 독립했죠. 아막 헤매고 그랬어요. 막 화도 많이 났고 그랬던 막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8년. 와. 막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막, 8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진짜, 세상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8년이나 퇴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바꿨다고 저도 8년 걸었어요. 8년이요? 이름만 바뀌었지 강대범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나 거기서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 당시에 25살이었거든요 나이가. 어떤 나이인데요? 20대를 그 나이에 들어가서 그래가 되게 슬퍼요. 그래가지고 다시 야 조만 다 죽겠는데 그 돈을 안 했을 쓸 거였어. 저그 돈을 안 쓰고 있지. 자 우리 이제 고생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제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 작업도 조금 했었잖아요. 네. 고생의 이름도 지어보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나연 선생님 그 환청 씨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같이 해볼 텐데요. 그 일을 할 때 어땠는지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할 때요? 일을 할 때 더 환청 씨 막 찾아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일할 때는 어땠는지. 제가 고객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 헤드셋 끼면서 근데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무언가가 들리고 뭔가 숨이 막히면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들리는 대로 말을 하게 된다던가. 아 환청 씨와의 대화를 그 고객한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 네, 그래서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 이게 좀 웃긴 게 갑자기 그 고객센터에서 뭐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저는 뭔가 들렸어요.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들렸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환청이 그 전화한 고객이 너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네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거야. 우리 잘못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들은 옆에 상사님께서는 이게 뭐지? 하고 긴가민가 하시면서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면서 이게 뭔 상황인가 그때 좀 심각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을 그만뒀어요. 한 달 반 하고 그렇죠. 아깝다 그렇죠. 네, 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때 약을 안 먹은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심했었나 싶기도 하고 약을 먹으면은 너무 졸려가지고 불안한 걸 보면은 너 때문이다 이 예상이야 이건 같아요. 아 선생님 불안할 때. 그러면 우리 다른 선생님들 얘기 들어볼까요? 자,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한 경험을 하신 거. 저요. 엄청 많네요. 제가 좀 TV만 보거나 저녁 시간에 제가 환청이 들리거든요. 저 방에 가라 이렇게 하고 왜 TV를 보고 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좀. 그럼 불안해요. 환청 씨가 많이 찾아오면?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네. 불안해서 환청 씨가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청 씨가 찾아와서 불안한 거예요. 환청 씨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불안과 찾아온 미스터 미세스 스미스 씨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할 건데요. 네. 이게 연구 주제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좀 바꿔도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좀 또 당사자하고 같이 또 하면서 네. 선생님의 불안과 찾아온 미스터 미세스 스미스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이제 나연 선생님 연구 좀 끝나면 다른 분 같이 또 연구하고 좋아요. 이렇게 계속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네. 활동가로 일하다가 네. 현재는 관악동료지원 쉼터 네. 부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유석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야학에서 이제 당사자 연구라는 수업 과목을 맡아서 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당사자분이 겪는 고생 중에서 관계에 대한 고생이, 네, 관계에 대한 고생이 많고, 그게 이제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를 잘 모를 뿐더러,
그다음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저희들 뭐 지지 체계라든지 관계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야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관계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지지 체계도 확립되고 어떤 관계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관계망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의 어떤 이유인데 전역이 없는 삶.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은 이제 또 지역에서 또 만성으로 갈수록 이제 저녁 시간에 저녁밥을 일찍 드시고 약을 드시고 자버리죠. 자버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약에 취해서 늦게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하루가 저희가 그냥 일반 그 성인의 삶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녁 때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을 좀 제공하고 싶었다. 그게 이제 뭐 첫 번째 이유랑 같이 엮여지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야학 그 프로그램 그 수업 내에 이렇게 이제 정신보건 대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메드스타디나 연극 이런 거를 넣어서 좀 당사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어떤 고생이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좀 장려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를 통하여서 스스로 자기 오픈을 많이 하게 되고 본인에 대해서 알아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단순히 여기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당사자 운동으로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과도기적 과정이 될 수 있겠다, 야학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당사자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 강화해서 당사자 리더의 그 진출처로서 발굴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걸로써 하는데 의미가 있었어요. 발달장애인이 똑같은 정신적 장애인인데 구마다 평생교육센터가 있어요. 발달장애인은 근데 정신장애인도 없을 한복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나중에 제 사실은 희망은 그런 정신장애인 평생교육센터든 아니면 정신장애인 뭐 회복대학이든 아니면 뭐 자유와 해방 아카데미든 어떤 이름을 네이밍을 하더라도 당사자분들이 저녁 때 모여서 공부하고 뭐 필요하면 낮에도 공부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공동체? 배움의 기관? 이런 것과 쭉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세 사람이 길을 갈 때 다 누구에게 다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데 각각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런 야학이라는 어떤 매개체로 함께 모였을 때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고 또 강사도 또 학습 참여하는 당사자한테 배울 게 있고 또 학습자도 강사한테 배울 게 있고 서로 배워가서 좀 삶을 추상적이긴 하지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야학 말고도 앞으로 야학이 지방에도 곳곳이 생겨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